Sometimes. 네, 진짜 오랜만에 우리 앰프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노동을 겪고 나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계신다고. 네, 요즘 이 감기가 네.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지금 봄 날씨가 난리잖아요, 아주. 아, 예. 네. 왜 하루에 막 2, 30도씩 차이가 나죠? 왜? 그러니까요. 뭐 밤에 춥고 덥고 바람 불고 건조하고 황사에 불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황사. 네. 누렇더라고요. 예, 미세먼지 오늘 초나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집안에서 제가 이제 이사 정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교차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안에 있으면은 이제 반팔티 덥고. 입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밖에 잠깐 뭐 버리러 나가면 춥고 그리고 에어컨 설치하러 와가지고 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고 막 열고 막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막 계속 안에서 막 추웠다가 더웠다 막 하다가 약간 몸살이 와가지고 아 그럼요. 네, 요즘 감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봄 날씨가 점점 더 혹독해져 가고 있어요. 원래 이제 3월부터 이제 슬슬 따뜻해지고 기분 좋은 날씨 이게 아니고 3, 4월 랜덤 지옥 예. 약간 이런 느낌. 왜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무슨 날씨가 올지 예상을 할 수 없죠. 네. 무슨 영하리질 않나, 폭우가 30도리질 않나. 진짜 말도 안 되죠. 예. 폭우가 쏟아지는데 건조경보야. 이게 뭐야? 뭐야? 3월, 4월은 정말 이제는 좀 랜덤 지옥 같은 느낌이 좀 됐어요. 이거 진짜 우리 지구에 뭐가 있다면 진짜 그 신이 있다면 대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4월 중순인데 네.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봄이라는 거는 이제 입을 옷이 없어. 평화로움의 상징의 그런 어떤 만물이 소생하는 막 네. 그런 시작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만물이 다 죽어요. 네, 지옥도 네. 꽃샘추위 말고 꽃살추위가 꽃살추위. 오는. 꽃살추위. 네. 네. 그렇습니다. 식목일 직후의 영하. 엉망진창이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클럽맨 60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앰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유난을 많이 떠나놨죠. 지금 막 기타도 두 개나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로우 바디 기타 이상적인 유튜브 탑재를 한 앰프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다른 두 개의 인풋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톤 메이킹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모델링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풋 1, 인풋 2가 따로 돼 있고요. 그렇죠. 네. 인풋 1이랑 인풋 2가 사운드가 다릅니다. 네. 아예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할로우 바디 기타가 1번 채널에 네. 특화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하이어 게인 톤 우리가 일반적인 일렉 기타에 사용하는 톤이 채널 2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러스와 리버브 이런 것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러스... 기본적으로는 채널 1에 할로우 바디를 좀 특징으로 하는 할로우 바디 사운드를 특징으로 하는 그 스타일이 지금 이 앰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펙터도 두 채널로 있고 네. EQ도 다 두 채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딱 보면은 클럽맨 60 할로우 바디 기타 이상적인 유튜브 탑재 기타 앰프 애초에 할로우 바디 자체가 컨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파이 사운드를 제공을 하는데 이 인풋 1 채널에서는 중저음이 강조된 풍부한 음색 그래서 할로우 또는 세미 할로우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구현할 수 있고 그 진공관 앰프의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유튜브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죠. 네. 진공관 앰프지만 클린톤을 좀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뭔가 막 되게 강하게 막 크랭크업 되고 이런 사운드 아니고 좀 예. 부드럽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널 2는 중음 고음을 강조하는 일렉트릭 기타 톤을 제공을 하고요. 이 채널에서 드라이브 페달을 같이 물려서 사용하기에는 2번 채널이 좀 더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 녹음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크기는 4.6kg 나가네요. 354, 네. 208, 313 이렇게 네. 크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패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인풋 1에는 볼륨이랑 3밴드 EQ 그리고 예. 이펙터가 코러스 리버브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여기는 드라이브 미들이 이쪽 없고요. 채널에 그러게 2밴드 이퀄라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이펙터 똑같이 되어 있고 메인 볼륨이 있고 예. 그리고 마스터. 이쪽이 드라이브 온 오프가 들어가 있네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앰프를 켜 볼까요?
누르고 좀 계시면 아 파랑 불이 드러내요. 유튜브에서 살짝 이렇게 진공광 켜지듯이.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바로 선생님이 1번 채널에다 꽂아 놓으셨는데 자 마스터 볼륨을 한 반 정도 올리고 이것도 반 정도 올리고 크랩을 반 정도 딱 올리고 이펙터 한 정도 더 올려도 되겠네요 마스터를. 그러게요. 네. 진짜 그 따뜻한 느낌? 리버브 살짝 묻혀놓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사운드가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EQ를 한번 좀 만져. 베이스가 올라가는 베이스 빠지고요. 미드 올라가고요. 미들 빠지고요. 하이 올라가고요. 하이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와 베이스가 올라가고 미들이 죽은 이런 V자 형태의 EQ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미들이 뜨뜻하게 들어가고 하이가 빠진 좀 빈티지한 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온이 1번 채널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 되는군요. 2번 채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세미알로우를 2번 채널에다 꽂으면 사운드가 어떻게 다를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올려주시고 네. 자 이제 드라이브 네. 톤 좋습니다. 좋다. 리벌브가 특히 좋네요. 네, 이렇게 껐을 때는 네. 그 클린톤 자체는 기본적인 우리가 잘 아는 아는 좀 더 풍성 따뜻 좋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네. 이게 2 채널이니까 당연히 네. 기타를 두 대를 연결해서도 네. 2번 채널에는 드라이브를 넣고 네. 저 스타로캐스터로 치고 1번 채널에서는 제가 반주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합주를 하고 놀 수도 있는 그런 앰프였습니다. 뭐 기타 학원 같아서 잘 팔겠다. 아, 네. 네. 그래서 기타 학원에서 진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잼 주고 받으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뭐 채널 1에서의 그런 좀 더 따뜻한 그 세미알로 바디 사운드와 이번 채널에서의 일반적인 개인 사운드, 스트레스에 어울리는 개인 사운드 두 가지를 잘 들어봤습니다. 가격은 유튜브가 들어가서 싸진 않을 거예요. 52만 원이니까. 오. 네. 그렇습니다. 뭐 투 채널에 세미 할로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특화를 시켜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연습용으로 진짜 딱이네요. 딱. 연습용으로 딱인 앰프. 네. 클럽맨 60 선생님부터 바로 그냥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 혼자 놀면 재미없죠. 모여서 놀아야 재밌다. 모여서 놀아야 재밌다. 알겠습니다. 저는 할로우도 좀 챙겨줍시다.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우 전용이 잘 없죠? 네, 전용이 잘 없으니까 할로우 많이 쓰시는 분들 이렇게 좀 챙겨주는 것도 예. 좋은 할로우를 이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앰프로 좀 달릴 건데 앰프들이 다 좀 귀요미예요. 재밌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들이 특히 이제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진행될 브라이언 메이는 아주 졸깃탱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2시간 연속으로 네. 졸기 네. 우리 브라이언 메이 앰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